수사 결과 피의자 함지석에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뇌물수수 혐의. 잠시만요. 저기, 여기 확실한 제보 자료가 들어있습니다. 아마 서장님도 보고 싶으실걸요? 야, 뭐해? 빨리 끌어내! 아, 서장님, 이거. 잠깐. 당신 누군데 이 난리야? 네. 서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. 변호사? 그래, 어디 한번 까봐. 영양가 있는 제본지 보자고. 보시죠. 수사 다 끝나면 마저 챙겨 넣어줄게. 한두 번 궁뎅이만 된 것도 아닌데 왜 그래? 아니 궁뎅이도 이 세미맞게 제대로 맞춰야지. 아니 박행사, 내가 꼬박꼬박 잘 챙겨주잖아. 어디 든든한 스폰서를 잡으셨나? 1호 그룹 남규만 사장아야지. 내가 그니까 줄 좀 잡았지. 남규만 사장이라면 그 화끈하다던. 화끈은 무슨. 아니 그냥 이 돈 좀 많은 이 분노 조절장애 찌질이지. 박경사, 내일까지 내 잔금 꼭 넣어줄게. 예. 사실관계 확인해서 보고 올려. 당장! 네, 알겠습니다.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. 너의 죄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. 서진우, 너 이 새끼. 전화 받아. 뭐 내 앞에선 예의 차릴 거 없어. 아마 네 방에 불청객들 떼거지로 몰려왔던 내용일 거야. 아니 동영상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떡밥 몇 개 던져줬더니 바로 물어버리던데? 과장님, 큰일 났습니다. 지금 감사과에서 진탁 쳤습니다.